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연천 굉장히 맑은 계곡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바로 구멍치기라고 아시나요? 제가 오늘 구멍치기를 하러 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채니 아빠입니다. 네, 오늘 우리 채니 아빠 형님이랑 오늘 구멍치기를 하러 왔습니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야,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구멍치기를 하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풍경도 너무 좋고, 야 오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챙겨가고 있어요. 아, 너무 맑다. 여러분들 책 보이세요? 와 진짜 맑습니다. 진짜 맑네요 여기가. 우와 물 너무 차고. 이곳에서 이제 구멍치기를 이곳저곳에다가 구멍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미끼를 달아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도 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동남아 온 것 같아요. 약간 습한 그 공기, 산 냄새.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할 거고요. 이쪽 보면은 이 돌 사이사이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이게 전용 낚싯대라고 하는데 구멍치기 전용 낚싯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끼고 이제 미끼를, 지렁이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 뭐야, 오유 홍가순개미. 오 오랜만. 우리 집에도 있는데 여기서 보네. 무튼 지렁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야 날이 너무 좋고 여기가 좀 시원하네요. 맨발로 계곡물 담그고 있잖아요. 아주 시원합니다. 이 산에 사는 물고기들은 좀 입이 작은 경향이 있어서 이 작은 바늘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총 4개를 세팅 중에 있습니다. 풀의 조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200마리 정도? 아 훌륭하네요. 저는 두 마리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매운탕 거리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지렁이를 낍니다. 사실 지렁이가 그냥 자연 속에도 많은데 잡기가 좀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하나 사왔어요. 오 끼기가 너무 힘들어. 자 지렁이를 계속 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멍치기가 처음이어가지고 한번 가서 볼게요. 어디다가 설치하나요 보통? 자 이런 돌, 떠있는 돌. 네. 밑으로 깊숙이 넣어주면 돼요. 들어가는 데만큼. 아 그렇게요? 그 잡힌지 안 잡힌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하 해봐야 알아요. 유레카. 저는 여기가 느낌이 여전히 좋아서 여기다가 끼워놓도록 할게요. 이 구멍치기가 이렇게 구멍에 넣어놓고 이렇게 붕 끼워놓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는 저기 구석에다가, 와 저만한 바위 아래는 제 생각에 이무기가 살 것 같습니다. 한 1m 짜리 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의 초점은 미유기인데 미유기는 보통 최대 25cm 까지밖에 안 커진대요. 여기도 하나 설치했죠. 저기 하나 있죠. 쪼기 아래 제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하나 있죠. 우선은 4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지렁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서 지렁이 잡아야 돼요. 지렁아 어딨니? 근데 이렇게 꼭 지렁이 또 찾을 땐 없더라. 오야 노래기입니다. 노래기. 오마이갓. 아니요 제가 돌들 쳤다가 개미 나왔는데 여기 애벌레 큰 거 있잖아요. 이게 생식개미 애벌레일 거예요. 숫개미가 될지 뭐 공주개미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왕국을 열어버렸네. 살짝 살포시 덮어놓을게요. 아 지금 여기 파니까는 꽃무지 애벌레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좀, 요거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뭐지? 구멍치기는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우선은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해두고 막간을 이용해서 지렁이를 잡읍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박혔어요. 아 진짜? 설마 없어? 있다. 지렁이 잡기 힘들어. 한 마리 큰 돌 하나 들어서 하나야? 이따 버들치가 먹으면 사라지죠. 잡았다 잡았다. 뭐야 이거 버들치 아니에요? 와 잡았는데 이럴 수가, 버들치가 잡혔네. 이 정도면은 왕버치. 와 그래도 우선은 구멍치기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거 거의 낚시 수준인데요. 이거는 이게 구멍 사이사이 있는 애들을 잡아야 되는데 우선 굉장히 큰 친구를 잡았습니다. 왕버치. 야 오늘따라 좀 여왕개미가 많이 보이네요. 친구야 여기다 집 지을 거니? 무튼 제가 설치한 거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게요. 짜라짜라. 뭐야 지렁이만 다 빼먹었네. 자 방금 지렁이 다시 리필해 왔고요. 지렁이가 없어졌다라는 거는 여기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쭉 찔러 놓겠습니다. 지렁이 먹었어요? 하나 먹었네. 아 여러분들 한번 빼볼게요. 아 느낌이 없네.
자, 이번에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멍치기 어렵네요. 근데 보통 장어나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우럭 이런 친구들을 보통 구멍치기 바위 틈 사이에서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계곡 구멍치기를 하는데 좀 성과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어서 약간 걱정. 아, 물고기 잡으러 온 건지 지렁이 잡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 자,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오, 무거워 죽겠네.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와, 진짜 멋있네. 자, 우선 오늘은 주간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야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구멍치기. 자, 여러분, 제가 이를 갈고 한번 왔습니다. 이번에 구멍치기 완전 낮에 잘 못 잡아가지고 아쉬워가지고 야간에 산을 타고 있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오니까 비가 내려요. 기가 막히는구만. 자, 여러분들 저 조금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낚싯대 하나 하자마자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극한의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형님은 자리를 이동해서 지렁이를 끼고 있지만 지금 마음은 벌써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마음은 집에 갔습니다.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시는데 저 형님도 불쌍해요.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시죠? 바로 수정보입니다. 수정보. 여기에서 진짜 어마무시한 생물들을 많이 족대로 잡고 했었는데, 저쪽 가면은 물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그쪽에서 족대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예전에 물이 싹 공사로 인해서 물이 빠져가지고, 와, 여기서 이제 구출 작전을 했었던 그 영상도 있는데 바로 여기다 카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우선 저기로 바로 고고. 야, 근데 여기에 진짜 가물치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어종들이 살아가거든요. 오늘 한번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지금 체니 아빠 형님이랑 그리고 형수님이랑 같이 야간 탐사 족대지를 왔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저쪽에 있습니다. 잘 보면은 뭐 피레미랑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이거는 어도입니다. 어도. 전에 여기 이제 물 좀 고여 있는 곳에 물고기랑 개구리가 좀 말라서 죽어 있었던 좀 안타까운 곳이기도 한데, 이런 데 가끔 빠져 있거든요. 오늘은 뭐 없나? 아, 물이 여기 위에까지 차 있어서 다 탈출했겠다. 여러분들 조금씩 들리죠? 바로 저기입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볼륨 조금씩 낮춰 주시고 제가 목소리 크게 말하도록 할게요. 오늘 어때요? 아, 대박. 많을 것 같아요? 저기 막 튀는 거 안 보여요? 와, 저 미쳤다. 그거 물살 이거 뭐야 이거? 여기서 족대질 한다고요? 당연하죠. 와, 우선 첫 번째로 우리 형님께서 여기서 족대질 한다고 합니다. 와, 미쳤다. 우와, 불거지 봐. 우와, 여러분 이게 피레미 수컷이라고 합니다. 이야, 와, 뭐야, 미쳤다. 여러분들 피레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피레미가 이렇게 발색이 화려하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요? 야,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밌어 보이죠? 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돼요. 어기적. 우와! 뭐야? 쏘가리! 야, 자, 여러분들 지금 쏘가리 잡았습니다. 아가미 살짝 잡았고요. 야, 이게 나오네. 이따가 자로 한번 재봐야겠네. 이거 바로 넣으시죠. 자, 여러분들 또 이 공포가 또 시작이 됐네요. 미유기 잡으러 갔다가 두 번 실패하고, 족대하러 왔다가 쏘가리 한 마리 잡고 피레미들 잡고, 와, 오늘 스펙타클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노래기입니다. 노래기 이 친구들이 지금 지구 온난화 플러스 해가지고 좀 대량으로 요즘에 폭풍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진가에서는 이거 약간 극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퇴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무튼 올해에도 해충이나 이런 생물들이 대량 발생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측정 중인데,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딱 19예요. 19에서 19.5. 19cm. 우선은 금지체장이 18cm 이하라고 하니까 이거 바로 넣을게요. 자, 여러분 연못에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사육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여기 가물치에 60cm짜리도 있다면서요. 네.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 친구. 와, 진짜 커요. 근데 얘보다 더 큰 게 얘가 최고입니다, 얘. 이것도 측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선 얘 풀어줄게요. 얘네가 조금씩 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투하. 야, 이게 먹이를 바로 이렇게 공급을 하시네요. 아, 먹이 아닌데요? 키우는 건데요. 키우는 건데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미역이 잡으러 갔다가 대박입니다. 쏘가리를 제 생애 처음 잡아봤는데 이렇게 사육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 나중에 와서 구경을 해야겠습니다. 잘 살 거예요. 야, 이 가물치 저게 60cm라고요? 6자 좀 넘을 거예요. 야, 저게 작아 보이긴 해도 저기 있습니다. 오, 보여? 네. 저 친구들의 먹이인 셈이네.